여러분, 그 지금이 토요일, 이 토요일 한시 사십삼 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아, 어 나는 뭐 얘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요즘에 그 시사 문제, 시사 문제에서부터 비롯해가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다음에 내그 다음에 내그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얘기가 이제 많아지고, 어, 샘솟듯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참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아주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의 그 심리적인 문제. 또 신상에 관한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요즘에 그 줄인 말이 유행하잖아요. 어, 줄인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줄인 말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냐면은 아더매치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더매치라는 게 뭐냐 안 입고 안입고 더럽고 매시꼽고치사다 그래서 아더 매치다. 이런 말이 그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더 매치란 이, 아니꼽고 더럽고 매시꼽고 치사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좀 아더 매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내가 그이 시간에 한국은 그 참, 어, 사, 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머지않아 이제 6세대 전투기까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투기만 만든다고 해서, 어 선진국인가? 아니면 앞으로 g p 서도요 우리나라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GPS가 아니라 KPS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독자적인 한국적인 GPS를 한다잖아요. <laughs> 예전에 그 한국에다 비교해 본다면 참 대단한 그 발전이죠. 그래서 그어 한국이 뭐 위성을 띄우고 그런다고 해서 선진국인가? 음, 그렇게 과학기술만 발전이 됐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 선진국이 되려면요. 물론 과학적 과학 발전도 돼야 되죠. 과학 발전도 돼야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은 이러한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 그 대한민국의 최하 밑바닥층 사람이라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 해외 여행 뭐 자유하니 어쩌니 하, 야단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무슨 뭐 어? 연휴 때나 이런 때는 뭐 그냥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 터지기에 그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여행객들이 그렇게 인천공항을 아주 미어 터지게 꽉 채우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외여행이 일반화됐다고는 하지만 나는 아직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권도 없어요. 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 가서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줄 아십니까?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는 말이죠.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다녀도 아, 저는 미쳤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 아예 뭐 여름에 겨울의 여름 옷을 입고 에,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던 에?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던 누가 손가락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에서 남한테 피해만 입히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괜히 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던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던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이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개인 생활에 남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일제 얘기도 안 하고 손가락질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어떻죠? 우리나라는 말이죠. 여름에 겨울 짬발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어? 저기 여름에 겨울 짬발을 입고 다니네. 아, 저놈 또라이네. 좋게 얘기해서 또라입니다. 이 이, 진짜 올바로 내가 얘기를 전해줄까요? 아, 저 새끼 또라이네? 이러, 방금, 당장 그럽니다. 겨울에 한 영화 10도 내려가는 추위에 반팔 입고 다니면 아, 저놈 또라이네? 저 새끼 또라이네? 당장 그래요. 그렇게 우리 한국은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 한국이다. 그죠. 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고 하는 게 바로 겁니다. 그렇게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시식을 골골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거죠. 전투기만 만들고 위성만 띄운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구조가 남의 사생활에 관해서 타치하지 않고. 남의 사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구조가 확립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왜 아더메치를 느꼈느냐? 이제 내가 시시콜콜 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세세한 나의 심리적인 면까지 다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야, 이승열이 저 사람, 음, 진짜 솔직한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진짜 가슴에 깊은 얘기까지 다 털어놓는 구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19, 뭐 코로나 19는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가 더욱 하락이 되고, 거기다가 부동산 투기로 집값은 더욱 어? 하루가 다르게 올래 뛰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봉급은 안 오르고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걸 기피하고, 설사 결혼을 했다 그래도 단두 부부만 애는 낳지 않고 단두 부부만 살고 두 부부만 살고 이렇기 때문에 말이죠. 어어 어, 인구가 줄고 또이 결혼 나, 나와 같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고 하죠. 그럼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가 바빠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돼서 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우리의 의식구조는 아직도 그 유기, 유교, 어, 유교의 의식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겁니다 그래서. 이 독신을 인정하는 문화가 아직도 발달이 안 됐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 사, 내가, 내가 하는 유튜브를 그,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어, 해외 클래식 디바술레라는 고정 메뉴도 만들어서, 어,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사랑,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 클래식 음악에 보면 베트벤도 독신으로 지냈죠. 브람스도 독신으로 지냈죠. 음악가뿐만이 아닙니다. 베토벤 뭐 브람스뿐만이 아니고요.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이, 이 독신으로 산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음악계뿐만이 그래 음악계 그게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음악계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술계, 미술계 문학계 여러 예술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 중에 이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서양엔 그렇다고죠. 그러면 예술계 뿐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계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생활인, 평범한 생활인, 그 다음에 뭐 정치계, 뭐 체육계 이런 걸 통틀어서도 이 서양에서는 이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 그 노벨이잖아요. 노벨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님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이 노벨이 뭡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그 발견한 수... 하여튼 내가 지금 헷갈리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력이 좀 배운 게 오래돼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노벨이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는데 노벨이 독신이다 거죠. 자기 혼자 죽어지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그 돈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노벨이 독, 독신이 확실할 겁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아끼도 얘기지만 내가 뭐 세상만사 다 백과사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노벨상을 에, 자기가 고부 재산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을 제정을 했다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도 독신으로 어, 살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하여튼. 과학계 예술계 일반 평범한 사람 모든 분야에서 서양은 이미 그 독신 문화가 아,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양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독신이란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독신으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본다거나, 응? 음? 그 사람을 좀 모자르게 본다거나, 어? 뭐 안쓰럽게 본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손꼬락질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서양에는 철저히 이 독신 문화가 뿌린 내린고 있다고 합니다. 뿌린 뿌리 내렸다고요. 독신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서양에는 이 독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역입니다. 아, 독신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유교적인 그런 그 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독신이 아직도 독신 문화가 확실히 정착이 못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고백했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다. 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는 그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심,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은 혼자 살수록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출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은 혼자 살아도 남이 함부로 얕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김동길 교수를 얘기했지만 김동길 교수 같이 그렇게 출세를 해든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유명대학 교수라든지 이렇게. 출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혼자 살면 누가 얕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세를 못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혼자 살면은 자꾸 주위 사람들이 얕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네가 혼자 사는 것까진 좋은데,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혼자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이 혼자 살려면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된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를 한다든가 그래야 남이 얕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혼자 살면은 남이 자꾸 얕본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 출세를 하지 못하고 큰 돈도 벌지 못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안했다. 그러면 이 주변에서 자꾸 얕봅니다. 그뭐 내가 지금 나이 60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이 나이 60이 넘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면 손자까지 봤습니다. 손자까지 봤을 나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집에 내가 사는 집에 우리 손자들이 휴일 날 온다. 나를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손자들이 막 뛰어 어, 우리 집에 들락날락 거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야자 못합니다. 아이, 아무개 할아버지 불러도 그렇, 불러도 그렇게 부르죠. 아무개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고. 아무개 할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을 좀 조심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씨 이렇게 부, 부른다든지 그런 그런데 이 장가 안간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장가 안 가고 독신으로 살잖아요. 야쁩니다. 확실히 야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가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의식이 아직도 강하다 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들려면 멀었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독신, 우리나라는 아직도 독신이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같이 많이 배우고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독신을 살면, 얕봐요 불쌍하게 봅니다. 그리고, 어른 취급을 안 합니다. 60이 넘었어도 애들이에요. 어디 가나 애들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결혼을 해야 남이 예쁘지 않아요. 그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뭐 지금 60이 넘은 나이니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 같으면은 손자가, 휴일날 손자들이 놀러옵니다. 놀러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쩌고 이치면서 문을 열고 들, 들락날락하고 이러면은 옆집 사람도 함부로 나를 예쁘지 못해요. 풀을 어, 때 "아무개 할아버지" 응? 이렇게 부르고, 아, "며느리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아버님, 아버님 부르면서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아무개 어, 씨" 그런다든지 "아무개 그 할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내가 혼자 살으니까 그렇게 부, 그러질 않아요. 그 우리나라 유교적인 풍습에는 그렇습니다. 한 살을 먹어도, 결혼을 했으면 어른이요. 백살을 먹어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애입니다.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내가 60을 넘었어도 어디가나 애들 취급을 합니다. 지금도 내가 그 여러분들 그이용직을 하려면은 품팔이일용직을 하려면 인력사무소를 나가잖아요. 인력사무소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아, 단골 인력사무소라면 이제 에, 괜찮지만 처음 나가는 인력 사무소라면 이 주민등록 등본을 띄어 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은 가족관 관계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주민등록 등본을 딱 띄어 보니까 가족들이 여러 명이 안 기록이 안돼 있고 딱 혼자만 기록이 돼 있더라고 기니다 고아처럼 이승열이 딱 혼자만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혓바닥을 찹니다. 그러니까, 내 보는 앞에서 바로 혓바닥을 찬게 아니라, 내가 뒤돌아선 다음에 다른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서, 아, 방금 왔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60이 넘는데도 장가를 안 갔더라고. 이 등본을 보니까 독신이더라고. 아, 쯧쯧. 어, 불쌍한 사람이네. 근데 얘가, 그 다음엔 얘라고 나옵니다. 아, 애를 보니까 애는 얼굴이 이쁘장하고 눈, 눈 웃으면 눈웃음을 사사할치고 여자가 좋아하게 생겼는데, 아, 어. 애가 보니까 아직도 얘가 장가란 것더라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얘기할 때 애, 를 통합니다. 그게 없신여긴다는게 바로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신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는 게 바로 거요. 만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 딱 독신이라는 게 한 명이 돼도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불쌍하네 어쩌네 뭐 애네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이렇게 주민등록을 보고 야 독신이다 아 이게 장가를 안 갔구나 애로구만 애는 얼굴이 이쁘장하고 눈웃음을 살살 치고 여자들은 좋아하게 생겼는데 얘가 아직도 장가를 못 갔구나 이럽니다 아주 불쌍하게 봅니다. 천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도매치란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장가간게장가간게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어 이래 가지고 장가 못간 사람은 괜히 불쌍하게 취급하려고 하고, 응? 야 이거 불쌍한 놈이네. 불쌍한 애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20년 아래인 어린애가 나보고 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더 매치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안이 꼽고 더럽고 매식 꼽고 치사하다고죠. 장가 간게 무슨 벼슬한 거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래요. 니뭐 네 장가 니 장가 간게 너무 벼슬 했냐? 짜식. 사람이 니도 불알찬 막말로 내가 지금 막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알찬 사내놈이라고 그까지 자, 다들 장가가는 걸 게, 장가 간게뭐니 네 벼슬한 거냐? 이렇게 내가 불만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신자를 불쌍하게 보십,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독신으로 살고 싶어서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독신의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 독신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어, 영국, 어, 미국, 캐나다, 음? 독일, 이런 서구의 여러 나라들처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애들 취급을 지금도 받습니다. 내가 이 주민등록을 딱 보면 독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부터 나를 어른 취급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꼭이 유튜브 할때이 두루마기를 입고 한복을 입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복을 입는 건또 여러 가지 그 얘기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왜 한복을 입느냐? 이거는 또 너무 얘기가 길어지겠으니까 별도의 시간을 한번또 마련해서 내가 왜 한복을 입어야 돼. 그 전에도 내가 대충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굴이가, 그, 좀, 어, 핸섬하고 아주 좀 얌전해 보이게 그렇게 생겼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양복에 넥타이를 예전에 한번 내가 양복에 넥타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양복에 그러니까 넥타이를 하니까 아주 사람이 얌전해 보여. 얌전해 보여. 얌전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뭐, 뭐, 응? 어? 공무원으로 막,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맨날 뺀테나 굴리고 사, 얌전하게 먹고 사는 놈이야. 그래요. 너무 활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복에 이렇게 넥타이를 졸라매니까, 그저 아주 얌전한 놈, 활동력이 없는 놈, 맨날 활동력이 없어서 직장에서도 공무원으로 뺀때만 의자 앉아서 뺀때만 놀다가 집에 퇴근해서는 또 얌전하게 클래식 음악이나 듣고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하면 뺀때만 놀리고 집에 와서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음악이나 듣고 그러니까 방구석 새님이다. 직장에 나가면 뺀때만 놀리는 뺀때쟁이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얌전해. 활동력이 없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그렇습니까? 현실이 내가 정반대거든요. 내가 뺀뺀 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이 민통선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객제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직업을 다 전전했습니다. 뭐, 뭐 개인적인 뭐, 어? 사업 일합시고도 해보고, 응? 그, 노가다도 해보고, 어? 속된 말로는 녹았다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뭘 하냐? 지금 현재는 공장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면, 공장에 나가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게 뭐, 가만히 앉아 있나요? 하루 종일 돌아치죠. 내가 하루에 걷는 그 보폭이 2만 보조도 넘습니다. 그렇게 걸음걸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당뇨병이 없다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전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고혈없고 당뇨병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원인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활이 육체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 직장에서도 많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지. 또 내가 여행을 좋아해 가지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해외 여행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내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내가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못쓸데없이 뭐 괜히 뭐뺀때나 어? 놀린다든지 아주 사람이 얌전해 보여 저고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누가 그래요 나보고 얌전하게 얌전하다 해가지고 내가 아주 크게 어, 진짜 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그 얌전하다는 말을 내가 최고의 수치스러운 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 나를 보고 얌전하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몸을 움직여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으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음악을 들을 땐 들어요. 그러나 허구한 나는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양복을 입으니까 뭐, 뺀떼 놀리는 놈, 활동력이 없는 놈, 얌전한 놈, 이렇게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복을 안 입고 한복을 입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한복을 입는 건 아껴도 되겠지만,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괜히 애들로 나를 몰고 갑니다. 아이를 몰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 나이가 좀 들어보기,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도 내가 한복을 입는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절대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한복을 계속 착용을 합니다. 그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애들로 보이, 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려고 한복을 일부러 애용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꼰대처럼 보이려고. 내가 나를 보고 꼰대로 불려주는 게나난 최고의 영광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은 꼰대로 불러, 꼰대, 꼰대 하면 뭐 화를 낸다고 하잖아요? 나는 꼰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응? 나를 자꾸 아이를 몰고 갑니다. 그게 왜냐면 결혼을 안 했거든. 야, 저렇게, 응? 얼굴이 핸섬하고, 웃으면 눈 눈이 이렇게 감실감실해지고, 눈웃음을 치고, 아이, 이러는 사람이 아가씨를 얻어야지. 20대 30대 아가씨를 얻어가지고 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응? 저런 사람 보고 괜히 나이 많다 많다 하지 마라 남의 앞길 망친다 장가도 안간 사람 나이 많다 많다 하지 마라 그 사람 앞길 망친다 결혼 혼사길 막는다 그러니까 나이 어려 나이 어려 그래서 자꾸 나이 어린 사람으로 몰고 가 그래가지고 20, 20대, 30대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아야지. 참별꼴이 반쪽이야. 오지랍도 좀 분수입게, 있게, 분수입게, 있게, 분수입게 있게 오지랍이 넓어야지. 그런 게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껴도 괜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적인 선진국가들은 여름에 겨울잠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봐도 또라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질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남의 사생활을 가지고 시시콜콜 지랄들이냐 이거요. 오지랍도 참 유분수 있게 오지랍을 넓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식 꽂고 치사하다고 죠 그래서 자꾸 나를 애들로 몰고 가서 그래서 나이, 나이가 들어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복을 애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앞으로도 한복을 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이 독신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 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자꾸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 뭐, 애로 생각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게 없신 여기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가지고 괜히 남을 없신 여기 보고 애들 로 애들 취급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간 말이죠. 언젠가 내가 그, 내가 들려오는 소문을 내가 많이 듣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다래요.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 저 이승열이는 이승열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다 나이든 여자들이 그렇게 이승열이를 좋아한다네. 지들이 이제 떠는 떠돌아다니는 소문 듣고 이제 지들끼리 떠드는 거야. 응. 저 이승열이는 그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이승열이를 좋아한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 그 사람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아, 나그 사람은 뭐 애들로 봤는데, 그러니까 또한 사람이 이제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남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이 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한또한 한 사람이 받아 쳐 가지고, "아니, 그사람난 나이 몇살안된 걸로 봤는데" 그러더랍니다. "아, 나이 몇살안된 걸로 봤는데" 네. 내가, 내가요, 내가 예전에 그... 어, 예전에는 지금은 거길 잘안 가는데 예전에는 그 서울대 공원하고 가까운 곳에 내가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공원 과 집이 가까우니까 일요일 날에 시간 이 있으면 산책하는 겸그 서울대 공원을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공원을 자주 가니까 아 저놈 이승열이가 서울대 공원을 또 자주 오네. 근데 이렇게 서울대 공원 그 산길을 산책길이 굉장히 그 숲이 월창합니다 아주 나무가 이렇게 잘 갖춰졌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캐나다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나무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비틀 자라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가보면 그 나무가 아주 거의 일자로 쭉쭉 뻗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서울대공원 산책길에 있는 나무들이 그래요. 서울대공원 양쪽에 그 있는 그 나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아주 쭉쭉 뻗었습니다. 일자로, 그러 일부러 사람들이 그렇게. 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산책을 하려고 서울대공원을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을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려고 그날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뭐내 나이 정도나 됐을까 내 나이 정도뿐이 안돼 보여. 그런 사람이 나보고 됐뜸야얘너요아주 조금만 가면 언덕길이 있냐? 아 이렇게 그런 거요. 예, 너 조금만 가면 여기 앞 언덕길이 있냐?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예, 조금만 여기 만 가면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런 거요. 그럼 이 시간을 비어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가 그 얘기가 한 시간을 해도 좋고 두 시간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어? 내가 남한테서내 나이를 얘기했던 마저 죽는다. 물론 내가 어려 보이는 면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자꾸 애들로 몰고, 몰고 가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이를 올바로 얘기했다고는 마저 죽는 거요. 법은 몰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생활, 이 사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사적인 공간에서는 절대 내가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때만 내가 어,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사적으로 내 나이를 물어보면, 내 나이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를 잊어먹고 삽니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얘기하고 흘려보냅니다. 내 나이를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 얘기했다간, 당장 마저 죽습니다. 아이, 새끼 봐라. 넌 나이 미살됐다고 나한테 만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냐? 당장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니꼽고 더럽고 매시 꼽고 치사하죠. 그럼 누가 나보고 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나이를 따질 때가 있는데, 여보쇼. 당신은 당신처럼 나이를 사적인 그런 공간에선 절대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상대방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 호칭의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요, 절대 다른 사람을 형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동생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동생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나이가 나, 나, 나보다 많다고 해서 형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동생이라든지 형님이라든지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간가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대면을 봐서 너무 구면이 돼서 내가 뭐라고 해도 나를 주먹질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상대. 그런 상대한테는 형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절대 내가 동생이라든지 형님이라든지 호칭을 이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영어가 말이죠. 영어가 영어로 호칭할 때 물론, 영어로 호칭할 때도 그런, 뭐, 영어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내가 요즘에 오송식 TV도, 오성식 그 영어 전문가 채널도 내가 보고 있지만, 나 영어 실력이 없거든. 예, 근데, 미스터 김, 내가 예전에 일용직으로 어느, 그, 어, 업체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 과정이란 사람이 나보고 이승열 씨라고 부르지도 않고, 동생 이승열 이렇게도 부르지 않고 얘 이렇게도 부르지 않고 야 이렇게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냐 미스터리 서양 사람처럼 아 그러니까 서로가 편하더라고 서로가 듣기가 좋아 나보고 꼭 나보고 꼭 미스터리 이렇게 부르는 거요 예 내가 그런 식입니다 아무개 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이 한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다. 생면부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 손님 이렇게 부르든지 어 처음 오신 분 이렇게 부르든지 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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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병원에 가 보세요. 의사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환자분 환자분께서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형님께서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질 않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질 않잖아요. 반드시 아무개 씨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손님으로 통일 하는 거요. 나이가 어려 환자분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환자분, 나이가 많아도 환자분. 그게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구, 이 국어가 어려운 게꼭 상대방의 나이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 존칭을 하고 낮추고 이러니까 우리 국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말이 어려워,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대방 나이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오신 분, 어? 처음 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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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여기 오신 분, 손님 음, 이렇게만 부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존칭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어? 근데 나이를, 나이를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난 그렇게 생활합니다. 절대 남을 위아래를 가리질 않아요. 어? 나이가 아래든 위든 나이를 상대방 나이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환자를 대할 때 나이가 어린 수,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합니까? 환자분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환자분으로 통일하잖아요. 그리고 호칭을, 나이와 상관없이 호칭을 통일하니까 편하다고 했죠. 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골, 얘기가 참 굉장히 길어졌는데, 내가 여기가 예, 이,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골자가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고, 어? 위성을 띄운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곳이 아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뭐 이런 선진국이 되려면 독신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남의 사생활을 타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 독신도 하나의 당당한 삶이라는 독신의 문화가 확실히 뿌리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독신을 불쌍하게 보고 얕보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독신을 독신으로, 독신으로 살면서요. 지금 같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런 걸내 얘기를 많이 참고시라고 합니다. 내가 그 그래서 이 독신으로 살면서요, 애들 취급을 받고, 어? 진짜 아도매치죠. 아니 꼽고 더럽고 매시 꼽고 치사다고 합니다. 그뭐 장가간 놈들한테 그러기 괜히 그어린이 어? 취급을 받아요. 이 장가간 놈들은 시들도 이제 벼슬했다고야. 이쁜 여자로 얻어서 내가 장가 갔으니까 이제 벼슬했다고지. 무슨 벼슬한 것처럼 혼자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아 애가 60 넘은 사람 보고 애래. 애가 얼굴이 핸섬하고 웃을 때는 눈웃음을 치고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는데 애가 이거 참 불쌍한 애네. 이 지랄을 하고. 그래 너 출세했다 그래 어? 정, 정말 아니꼬꼬 더럽고 매십꼬꼬 시사하다 <laughs>